자, 오늘 옹야편입니다. 범 28장이니 편내 제14장 이전은 대의 여전편으로 동이라. 옹야편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편 중에서 14장 이전까지는 옹야 1장 2장부터 14장까지는 대의가 앞에 봉야장 편에 있는 내용과 같더라 이거죠. 제발 옹야는 가사 남면이로다. 여기 공자님께서 옹은 이게 중궁이라는 제자지요. 옹한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옹은 가사 남면이로다. 그 옹으로 하여금 남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할 만하구나. 남면이라는 말을 보시면 우리 북향사배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북향사배라는 게 뭡니까? 북쪽을 향해서 네번 절을 한다. 그러면 천자는 항상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남면이라는 말은 임금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옹은 임금 노릇 할 만한 임금감이다. 그 말이죠. 남면자는 인군 청치집이라. 남면이라는 것은 인군, 즉 임금으로 청지위 치집이지요. 그지요? 들을 수 있는 위치 또는 다스릴 수 있는 위치. 앞에서 듣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다. 즉 임금 자리다. 그런 거기 잔주 하나만 잠깐 볼까요? 후제풍씨왈 인군 청치지위는 필체 천지 음양지 향배. 그 얘기예요. 임금이 청치지 위에 갈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천지 음양의 향배를 체득해서, 남면, 체득해야 되는 것인데, 남면이라는 것은 향명이에요. 밝은 쪽을 향해서 있는 위치예요. 세상을 다스릴 때 어두운 게 아니라 밝은 면을 보고서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언 중궁이 관홍 간중하여 그 중궁의 사람 됨됨이가 너그럽고 도량이 또 넓고 그러면서도 또 간단하고 즉 번잡하지 않고 또 중자는 중후해서 유인군지 도야라. 그래서 임금의 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임금의 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죠. 그 말을 들으니 그 중궁은 또 얼마나 선생님한테 그런 칭찬을 들으니 얼마나 무한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궁이 문 자상 백자한데 자발 가야의 간인이라. 중궁이 자기 생각하고 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자상 백자라는 사람이지요. 중궁이 자상 백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발 가야의 간인이라. 가야의 주격토가 달려 있어요. 가한 것은 간솔함일 뿐이니라. 그 사람한테 쓸만한 거는 간단 명료한 것, 그것만을 쓸수 있지.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자상 백자는 노인이니 호씨 이위 의즉 장주 소칭 자상호자시하라. 자상 백자라는 사람은 노나라 사람인데, 호씨가 이위하기를, 이위는 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호씨가 생각하기를 의심컨대 그 사람이 곧 장주 소칭, 장주는 장자지요. 장자가 장자에 일컬어져 있는 자상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라고 이위했더라, 여겼더라 이거죠. 이 부자 허기 남면고로 중궁이 부자께서 자기한테 자기가 남면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허여했기 때문에, 여기 써있잖아요. 때문으로 해석하자고요. 때문에 문 백자여하라. 그래서 그 백자는 어떠한지를 물은 말이다 이거죠. 가자는 근가의 유수 미진지사요. 여기 가할 가자는 근가, 근자는 겨우 근자예요. 겨우 가에서 유수 미진지사. 그 어떻게 그럭저럭 가능은 하지만 유수 미진, 미진한 바가 있다는 말이고,
간자는 불번지이라. 여기 간이라는 것은 번거롭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중궁이 말 거경이 행간하여.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뜻 듣기에 가하다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중궁은 더 깊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궁이 말하기를 거경이 행간하야. 거경이라는 것은 마음자리를 두는 거예요. 즉 공경경자 경의 마음을 두고서 행간 행동이 번잡하지 않다면 번잡하지 않아서 이인김이면 그런 마음 자세로 백성들 앞에 임한다면 부력하오이까 또한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궁이 생각할 때 자상백자라는 사람은 그 아래에 해당된단 말이지요. 거간이 행간이면 마음 자세도 이 간자는 여기는 번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간단간단 대충대충 이렇게 마먹는 거죠. 거간이 행간이면 또 행동도 그렇게 나온다면 문에 태간오이까 그것은 너무 간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큰 대자라고 써놓고 밑에 대음태 이렇게 되어있지요? 태간이라고 읽어요. 언 자처 이경즉 중유주의 자치어미니 말하되 스스로 경으로서 처신을 하게 되면 경이라는 것은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유주의 속 마음속에 주장할 바가 있어서 자치어미니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엄격할 것이니 여시 행간하야 이인민즉 사불번이 민불륜이 이렇게 해서 행동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행동마저도 간략하게 하는 그런 자세로 백성들 앞에 임하게 되면 사불번이 하는 일마다 번거롭지 번잡하지 않으면서 민불요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니 소이위 가요. 그것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이유가 되고 약 선 자처 이 간질 만일 선 자처 스스로 처신하기를 간략함으로써 한다는 것을 앞세우게 되면 중무주의 자치 소이요 속마음에 주인이 없어 주장할 바가 없어서 자치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소략하게 될 것이다. 대충대충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소행이 우간이면 즉 마음 자세마저도 대충대충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고 소행이 우간이면 그리고 또 행하는 바마저 또 간략하다면 기풀실지 태간이 무법도지 가수와 어찌 태간 너무 간략한 데에 실수가 되어서 법도로 지킬 만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마음 자세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간단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너무 가벼운 거죠. 가어의 기 백자 불의관이 천을 그 증거를 댄 거예요. 공자 가어라는 책이 있지요. 가어의 백자가 그 자상백자가 불의관이 천을 옷도 안 입고 모자도 안 쓰고서 그 처신하는 것을 기록했거늘 부자 기기 욕동 인도어 오마라 하니 공자님께서 그 사람이 인도를 즉 사람의 도리를 소나 말의 도와 같게 한다 하고자 한다라고 그 기자는 이게 기롱하다 즉 그 사실은 놀리다 또는 꾸짖다 그런 말로 볼 수 있죠 그랬다라고 하니 연즉 백자는 개 태간자이 그렇다면 백자라는 사람은 아마도 너무 간단한 간략하게 하는 사람으로 중궁이의 부자지 과허여와 중궁이 의심컨대 지나치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봤다 이거죠. 왜냐하면 논어 전체에서
허락해 준 자리가 몇 자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다라고 들었단 말이죠. 문제는 그 말을 조금 잘못 들은 거죠. 제발 옹지연이 연하다. 그 말을 다 중공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옹지연이 연하다. 그래, 네 말이 그렇구나, 옳구나. 중궁이 개 미우 부자 가짜지의 중궁이 대개 공자님께서 그 가하다라고 하는 그 글자의 의미를 미우 깨닫지 못하고서 기소 언질이 유묵기언작으로 그러면서 아직 깨닫지는 못했는데 그가 중궁이 하는 말의 그 이치가 유묵게 말없이 이 길자는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헤아린다, 생각한다 그런 의미예요. 잠잠히 헤아림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 연지라 공자께서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다 이거죠. 정자왈 자상 백자지 간이 수 가취 미 진선고로 정자가 말하기를 자상 백자의 간솔함이 비록 취할 만한 것은 되지만 미 진선고로 다 선한 것, 다 좋은 것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운 가야라 하시니 공자님께서 그냥 다만 가다라고 말하신 것이니 중궁이 인원대 주어경이 간즉 위요직이요 중궁이 그 말씀을 듣고 인하여 말하기를 내면으로 자기 속마음에 공경할 경자를 주장으로 삼아서 행동으로 간략하게 나온다면 위요직 아주 요점이면서 아주 그 핵심을 잡은 것이 되고 핵심이 되고 요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요는 요점, 직자는 곧바로 그러니까 곧바로 어디에 딱 도착하는 거니까 돌아간다는 회자의 반대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내 존후간이 간즉 위 소략 소략이라 하니 근데 속마음에도 간략하게 처리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두고서 행동마저도 간략하게 하게 되면 소략함이 되니 소자는 대충대충 엉성하게 그런 뜻이고요 약자는 빼먹을 거 빼먹으며 하는 것이 약이지요 소략함이 된다라고 하니 가위 듣기 지이라. 가위 그 뜻을 얻었다라고 하겠다. 오왈 거경즉 심중 무물고로 또 말하기를 마음자리마저 공경하게 되면 심중 무물 마음속에 다른 여기 물자는 물욕으로 보세요. 자기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로 보세요. 마음속에 다른 물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행이 자간이요. 자기 행하는 바가 스스로 간단, 간략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 네 명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린 요것뿐이에요. 그죠? 밖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 쌍봉요씨발 주에 잠깐 보면 무물이라는 것은 지시 무사이라. 사사 뜻이 없다. 즉, 마음이 딴 데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간즉 선유 심어 간이 다일 간자이라. 그러니 간략하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두게 되면 우선 간략한 데에 마음을 두어서 그 하나의 그 간자가 더 많은 결과가 되더라 이거죠. 고로 태간이라 너무 간단하다라고 말한 거다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28장이니 편내 제14장 이전은 대의여 전편으로 동일함 제발 옹야는 가사 남면이로다
남면자는 인군 청치집이라 언충궁이 관홍 간중하야 유인군지 도야라 충궁이 문자상 백자한데 제발 가야이 간이니라 자상 백자는 노인이니 호시이비의 즉 장주수칭 자상 호제시야라 중궁이 이 부자의 허기 남면고로 문백자 여하라 가자는 근가이 유속 미진지사유 간자는 불본지비라 중궁이 말거경이 행간하야 임기민이면 불력하호이까 거간이 행간이면 문에 태간호이까 언차처 이경즉 중유주의 자치어미니 여시행간하야 이민제 사불보니 민불윤이 소이비가요 약선자처이간즉 중부주의 자치소이요 이소행이 후간이면 기풀실지태간이 무법도지 가수호와 가오의 기백자의 불의관이 천을 부자의 기기 욕통 인도어 우마라님 연즉 백자는 개태간자이 중궁이의 부자지 과호여암 제발 옹지연이 현하람 중궁이 개미요 부자 가짜지의 기소언지리 유묵계 언자구로 부자의 연지람 정제발 자상 백자지간이 수가취 미진선구로 부자의 운가야라 하시니 중궁이 인원 내주어경이 간직 위요지기요 내 존호가니 간즉 비소략이라니 가비 득기지의람 오알거경즉 심중부물고로 소행이 자간이요 거간즉선 유시머가니 다일간자의라 고로알태간이란